이게 준비물이에요? 오늘의 준비물. 오늘의 준비물, 노끈, 그리고 요지, 그리고 전지가위, 이렇게 세 가지 갖고. 이게 올 봄에 요만한 막대기 하나, 요만한 막대기지? 요만한 막대기 하나 그만한 막대기 심었는데 맞아. 이렇게 많이 컸어. 이 자두나무는 너무 많이 크는 것 같아서 감히 심지를 못했었는데 진짜 잘 크네. 화분에다가 이제 조그맣게 해가지고 우리는 나름 도전을 해보는 거야. 그래. 그래서 일단 전지를 조금 전에 여기 보여드려봐. 애기순이 자르면 많이 나오잖아, 이거. 여기 순직했더니 그래도 두 개씩 막 나왔어. 집은 데서 막 옆까지 순막 계속 나 트네, 이게. 그래서 오늘은 전지를 해주려고. 요거는 하얀지가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눈 하나만 내비두고 또한번더 잘라줄 거야. 하양지는 그리고 얘는 상향지가 되잖아. 얘도 도장지성이 될수 있으니까 그냥 얘는 없애줄래. 아예 요건 연장지야. 이건 잘라주지 않게. 걔는 그냥 쭉 가는 세력지. 세력을 너무 죽이면 애들이 죽어. 요거는 조금 크고는 있는데 내년에 꽃이 필려나? 글쎄, 욕심인가? 글쎄, 오래 심어. 가지가 너무 많아서. 그치? 이것도 그럼 여기서 한 번만 더 잘라줄까? 마디 좀 남기고요. 몇 마디 남기셨대? 이파리 3개. 잎세개 남기고. 왜냐면 장마 때 얘네들이 또 얼마나 클지 몰라. 내가 봤을 땐 지금 크는 걸로 봐서는 엄청 클것 요런 애들은 지금 같아. 예, 그두 개가 바로바로 너무 가까워. 가깝네. 가깝지?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에서 눈 하나만 두고 이렇게 잘라줄게. 네. 얘네는 쌍둥이처럼 컸어. 그치만 이놈이 저기니까. 두 가지가 돼서 쭉 나왔네요. 요 녀석은 여기서 잘라줄까? 저쪽으로 가는 걸 잘라줄까? 아니지. 왜냐면 원두막으로 클거 아니야, 그죠? 그렇지. 그렇네. 어떡해? 얘는 그러면 하나만 내 살려주자. 그치? 하나만. 단축전지처럼 해서 하나만, 아, 한 가지만. 하나만. 모양, 우리 저 상황도 봐야 되니까. 그치? 얘는 천상 팔벌려로 키워야 돼. 발발려. 얘도 꺾어주기는 했는데 여기서 한번더 잘라줘야겠어. 가지가 너무 많으면 햇볕 투과가 잘안 돼가지고 얘도 단축전지 여기서 이렇게 컸는데 얘가 위에선 안 해고 얘가 밑에선 안 해야. 근데 밑에 있는 애가 더 반듯하니까 네. 위에 있는 애를 잘라줘. 아, 모양 봐가면서. 그리고 얘는 경쟁지처럼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이제 냅두면? 바짝 잘라줄까? 단가지 만들려면은 짧게 잘라야 되죠. 그치? 햇볕 그늘지니까 이쪽 거. 밑에 싹이 텄거든요, 거기가. 예, 네, 거길 여기. 잘라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치? 바로 나오겠는데, 싹이? 얘도 지금 가지가 너무 많이 컸어. 여기 밑에 애들 살리려면 얘는 조금 줄여줘야 될것 같아. 그치? 잘랐는데 또 나와서 이만큼이 자란 거네, 금방. 그렇지. 봄에 심자마자 싹이 되게 크게 났잖아, 얘는. 그래서 이렇게 또 커버린 거야. 야, 진짜 잘 크네, 자두. 그치. 근데 이게 장마 때 크면 얘를 이렇게 세워줘야 되거든. 예. 하여튼 얘네는 2단에서 난 거니까 그냥 일단은 지켜볼까? 같이 크겠지, 그렇게 하면은 세 가지가. 그러면 여기 끝전지만 해줘 보자. 거기도 끝전지 저번에 했는데 그렇게 또 자랐어. 참 잘했어. 애매할 때가 많아, 이렇게 전지할 때 보면. 가위만 들면 헷갈려. 가위만 들면은 갑자기 작심을 탁 하고 왔는데 맞아. 바로 새가슴이 돼버려. 새가슴 됐어. 이것도 두 개는 많아. 우리 집은.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 중에 밑에까지 살려놓고 여기 위에까지를 없애겠어. 그리고 얘 혼자 지 혼자 너무 크면 안 되는데 다음에 여기 잘라줘야 돼, 얘는. 그리고 이거는 도장지가 되겠어, 보니까. 그래서 얘는 걔는 예.
조금만 한 놈만 남겨놓고 잘라줘. 얘는 유지로 껴서 벌려주면 되겠다. 벌려줘야겠네요. 얘는 하향지성으로 가고 있으니까 얘는 잘라줘. 얘도 너무 안에 있어. 네. 얘도 눈 하나만 남겨놓고 자르고. 얘 여기가 여기에 조그만한 싹이 있으면 여기 잘라주겠는데, 그치? 그렇지. 그리고 진짜 잘 자랐네. 오, 밑에까지 볼까? 밑에까지는 얘를 키울 거야. 걔를 키우실 거예요. 메인으로. 얘 너무 내려앉았으니까 이제 추는 띄워주고. 네. 요거는 옆에요? 옆에 얘만 살려놓고 여길 잘라야겠어. 안 보이거든요? 어. 요 새끼 가지 살리고. 아, 새끼 가지 살리고 큰 긴 가지를 잘라서 길이 조절 해주신다고. 그래야 싹이 여러 개 다시 안 튀어. 그렇지. 얘도 여기 새끼 가지가 하나 있어. 예. 아, 이 보이네. 그리고 여기를 그냥 잘라줘야겠어. 새끼 가지를 냅두고. 또 옆에서 눈이 또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나와. 휴먼 눈이 맞나 봐. 얘는 조금 크면 이렇게 유지로 경지라 대고 난 후에 해줘야겠어. 얘는 똑바로 이렇게 세우면 되겠지? 어떠네요? 얘는 그렇죠. 아, 주관이 살짝 휘어졌네요. 왼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끈으로 당겨주면 될 것 같아. 그치? 얘는 아, 살짝 저기였으니까 일 똑바로 크라고. 여기에서 요 기둥에서 묶어서. 대충 하는 거야, 그냥. 그래도 우리 집 상황에 맞게, 우리 화분에 맞게 또 원하는 수영 잡아가면서 하는 거지. 대충이 어딨어. 그렇지. 이게 말은 대충 같은데 이게 현장에만 나오면은 진땀 흘린다니까. 이게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렇게 키워야 되나, 저렇게 키워야 되나. 이 애기 때, 애기 네. 때가 더 힘들어. 어떤 걸 잘라야 될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일단은 수영 잡기 위해서 당겨주고 있는 거지. 꽃다 맺을 가능성이 크대. 꽃눈으로 아무래도 가겠지, 뉘어놓으면. 네, 딱 맞았어요. 됐어요? 예. 네. 이게 보면 처음에 묘목 심어갖고 조금 짧은데? 첫 해, 둘째 해 정도가 이 수영 잡는 걸로 최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가지가 많이 잘 나는 애들은 똑바라요? 똑바라지? 됐어요. 딱 일자로 섰어요. 가지가 많이 나는 애들은 잘라주면 되니까. 잘라줬는데도 불구하고 무성해. 자두나무가 원래 진짜 자두가 이렇게 잘 크는 줄 몰랐어. 맞아. 나도. 그리고 뭐 그냥 신기해서 살구하고 자두하고 교잡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됐나? 됐어요. 얘네 끝을 잘라주면 예, 끝에 세력이 너무 팍 죽을 것 같아서 일단은 살려줬는데. 얘는 좀 단가지로 크게 좀 잘라줄까? 그치? 같이 경쟁지 돼가지고. 그렇죠. 같이 크면 안 되니까. 예, 하나로 쭉. 조금 시원해졌나? 시원해졌어요, 이 정도면. 시원해졌어요? 네.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주간형으로 하니까. 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일조량 보고 여기 밑에는 너무 낮으니까. 네. 얘를 단축을 시켜요? 내년에. 아. 단축을 시켜주면 될 거. 위쪽에서 키워주는 걸로. 그치. 눕힐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치? 얘는 플레이 버킹? 플레이 버킹. 플레이 버킹? 네. 그리고 이쪽은 우리 수분수로. 네. 그렇지. 이게 하나만 심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 더 산 거지. 수분수로. 수분수로 로사. 하나 더 샀잖아. 여기에서는 너무 가지를 많이 빼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봄에. 네. 심고 얼마 안 돼서 싹 트고 여기 순직해져서 이렇게 싹이 나온 거잖아.
조금 컸을 때, 한뼘 정도 컸을 때 손을 집으니까 엄청 많이 나왔어. 얘는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얘가 더잘 트더라고요. 그치? 네. 그래서 얘도 꽃눈 간것 같은데? 어디가요? 요런 거 꽃눈 아닌가? 꽃눈 같아요, 그거. 어머, 이거 꽃눈 간것 같아. 그치? 네. 애기인데 벌써 꽃눈을 가? 어, 잘라주면 안 되겠는데, 그러면? 허허. 그치? 네. 이게 봄에 열심히 해주면, 요런데 요거 다 꽃눈 아니에요, 여기? 꽃눈 간것 같아. 애기가 꽃눈을 간것 같은데? 처음에 단축전지를 잘 해줬나? 그런가 봐. 하여튼, 요런 애들이 이제 지금 붙어 있어갖고 가지가 이거 벌려주든가. 이거 조금 나무 경제가 조금 되고 난 다음에 요지껴야 돼. 벌려줘야 방향이 서로. 지금은 안 껴져. 얘 정말 꽃눈 간것 같은데? 내가 봐도 그래요. 그치? 한번 볼까요? 자세히? 착각인가? 착각인가? 아니야, 꽃눈 같아. 요거 꽃눈 간것 같지? 예, 꽃눈 같네. 아유, 이뻐라. 그치? 이쁘지, 그치? 예. 그래도 나무 모양이 너무 안 예쁘면 안 되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떡하나? 그냥 요런 거는 짧은 단가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꽃눈 간 거라서 어떻게, 여기 있다. 여길 잘라줘야겠다. 그치? 그렇죠. 에이, 그래요. 여기 싹 조그만한 거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를 잘라주면 될것 같아. 다 꽃눈 간것 같은데, 그쪽 거기까지? 그치? 싹이 예. 두개 났으면 하나 잘라주면 되는데, 그치? 응. 와우, 내년에 꽃 피면 예쁘겠다. 얘는 하양지가 되는 거야, 늘어지면. 그래서 얘는, 이쪽 뒤에 있는 애는 아예 뒤쪽을 잘라주겠어. 하양지 배밑지를 아예 잘라줘. 거기 열려도 안 크는 것 같아. 이 주간 나무에 싹이 진짜 많이 났어. 근데 간격이 촘촘해, 그치? 엄청. 촘촘하다 못해 그치? 엄청 밀집도가 대단한데. 그래서 이게 거의 꽃눈 간것 같아요. 개운 좋아. 늦었나? 여기를 잘라줘야겠다, 행복한 그러면. 고민 또 되기 시작하네. 어떻게 되나? 밑에 가지 두 개씩 주면 예. 복잡해지니까 그냥 요렇게 두 가지 있는데 이렇게 한 가지씩만 예. 이렇게 밑에 가지를 살려주고 예. 장마 때 크니까, 그래야 좀 그치? 벌어지니까. 얘도 잠깐 밑에 게 어쪽을 향하고 저쪽을 향하고 있지? 방향 잘 봐가면서 자르셔야지. 그럼 요 밑에 녀석만 살려줘야겠다, 그치? 그래요. 가지 여러 개 나와도 다 키울 수가 없어. 얘는 또 키가 많이 큰데, 너도 여기를 밑에 걸 살려주고, 얘도 밑에 걸. 얘는 세 개네? 거의 많이 나왔더라고요, 얘도 밑에 거 하나만 살려줘야겠어, 그치? 그쪽까지.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개는 잘려, 귀엽지만. 지금 다듬어주면은 올해 전지는 끝인 것 같은데요, 거의. 너무 저기 보기 흉한 거 아니면 다듬어주기는, 맞아. 예, 올해가 끝인 것 같아요. 이런 녀석들은 여기에 가지가 진짜 많아. 세 그래서 마리입니다. 얘도 한 가지만 살려주고 여기를 잘라야겠어. 그치? 지금은 끝전지하면 예. 세력이 너무 죽어버릴 것 같아. 그렇지. 화분이 조그마하니까, 맞아, 그치? 맞아, 맞아. 그래서 얘도 여기를 잘라주고. 시원하다, 시원해. 얘는 밖으로 놨으니까 여길 잘라주고, 그러면 가지끼리 이렇게 방향을 예. 틀어서 겹치지 않으니까, 겹치지 않고 햇빛도 투과 잘 되겠지. 그지? 예. 그리고 다 살려줄 수도 있고. 이 녀석은 어떻게 된 거니? 고가지가 지금 방향이 원래는 이 가지는 네. 방향상 너무 빼주면 여기서 간격이 시원시원할 것 같아, 그지? 개를 빼주면 네. 한번 힘 한번 써보실려? 용기 한번 내봐요.
아니면 요쪽까지 요쪽 눈을 냅두고 예? 오른쪽 눈을 냅두고 짧게 단축을 한번 시켜주는 근데 건 내년에 꽃 피는 거 생각해서 우리는 요렇게 키우고 어때? 네. 예. 그냥 요지로 벌려줄 수 있는데 거기만 벌려주고 예. 우리는 요렇게 우리는 그냥 가지고 가자. 그래. 봄에 꽃 보고 나서 결정해도 될것 같아. 그치? 일단은 요렇게 요지를 껴서 요지로 하는 게 최고더라고. 요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간격만 벌려주면 그렇지. 그러면 거기가 숨이 잘, 바람도 잘 통하고 방향도 정해지고. 며칠 있다 빼주면 되더라고 이거. 그치? 네, 오래 냅두지 않아도 되더라고. 이렇게 찍어서 아이고 안 찝어서, 찍혔어. 찍어야 돼. 살짝 찝어야 돼. 아프겠지. 그래도 어떻게, 안 잘리는 게 훨씬 낫잖아? 됐지? 이 정도면. 딱 그치? 좋아요. 이 정도 간격이면 될것 같아. 그다음에 요 녀석을 좀 짧게 잘라줘야 되겠어? 걔는 좀 짧아도 될것 같아요. 요쪽 앞에 조금 눈, 여기만 잘라주자. 예. 너무 길은가? 그러다 보면 다 잘라야 돼요. 다 잘라. 거기까지 냅둬야 돼요. 그치? 꽃 피면? 예. 나중에 이것도 이렇게 해주지 뭐. 이렇게 해서 다 골고루 손 보면 될것 같아. 그치? 묶어줄 잘 때. 나왔어요. 이대로 키우면 될것 같은데, 요건 요런 것만 살짝씩 눕혀주고 묶어주고, 그치?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다 자른 모습 보여주실래요? 이거 앞으로 너무 길면 어떠네? 예, 우리 다니는데 나쁠 것 같아서 앞으로 길면 얘는 진짜 여기가 통로인데, 이거는 통로 조금 가리지. 짧게 작게 키우자. 얘도 여기 밑에 단각을 냅두고 긴 놈을 자르고. 잘라주고. 이렇게 하면 통로에 지장이 없어. 이렇게 해서 노사의 여름 파괴 전지를 살짝 해줬습니다. 저게 진짜 꽃눈이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그러면 꽃사진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처음에 로사 심어갖고 너무 안 컸잖아. 플레이버킹은 잘 크는데, 그래갖고 좀 서운했었는데, 나중에 더잘 커. 얘가 지금 더잘 크네, 어떻게? 나중에 더잘 커. 글쎄 여기다가 묶어서 말이지. 예. 살짝만, 땡겨주신, 누여주시게요. 살짝만 눕혀놓으면 꽃눈 분화도 더잘될것 같은데? 이 과일나무는 어떤 거든 상관없이 세력만 감안해서 눕혀주면 꽃눈이 빨리빨리 오는 것 꽃눈 잘 올라가더라고요, 같아. 뉘어주면. 그치. 근데 절대 전체적으로 세력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애가 죽어? 애가 너무 힘들어갖고 버거워하더라고. 그러다가 애가 결론에 가서 그거를 해결을 안 봐주면 죽더라고. 맞아. 지가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죽나 봐. 내가 원하는 가지만 해주기. 해서 살짝씩만 눕혀주면은, 눕혀줬다가 어느 정도 누웠다 싶을 때, 경질화가 진행된 후에. 그치. 다시 풀러주면 돼. 이렇게 해서 예쁘게 잘 컸으면 좋겠다. 그치? 잘클 거예요.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데 잘 커야지. 손매는 데 집중하는 거야. 쟤는 저쪽 벽에다 한번 땡겨줘야 되겠다. 진짜 잘 컸습니다. 저쪽도 두 개만 묶어주면 돼. 이제 플레이버킹 전제해 주시는 거지? 얘네들을 조금 날씬하게 해줘야 될것 같아서. 너무 가지가 쭉쭉 뻗으니까. 긴 가지를 요렇게 그 옆에 거 이렇게 옆에 숨 나왔거든? 그러니까 여기 잘라도 세력 죽진 않아. 그래서 얘를 조금 단축을 해줘야 될것 같아. 그래서
짧은 새로 나온 신촌 랩두고 긴 가지를 잘라 주시는 거네. 하여튼 이렇게 잘라주면 화분하고 사이즈가 화분 범위를 너무 벗어나면 그렇지. 얘 여기서 하나 싹이 터야 되는데, 그치? 이게 맘대로 안 되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이쪽은 단축해줬어. 지금 플레이버킹 같은 경우는 아까 로사랑 틀려서 가지가 그래도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죠? 과감하게? 여기를 과감하게 잘라줘. 그치? 요렇게 하면 예. 얘네들은 조금 커도 얘는 커도 돼요. 위에만 얘는 지금 쭉 커면은 이 원두막 쪽으로 오니까. 별 상관은 없지. 예. 얘는 여기 위에 거 당겨주고 세력 너무 저기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줄까? 위에 있는 그러면 얘는 냅두고. 끝난 것 같아. 얘는 얘는 거의 거저 먹은 수준인데? 바람 잘 통하겠죠? 잘 통하고 있어요. 이제 얘도 로사를 요렇게 로사도 요지를 다 껴놨어요. 다 껴놨는데 얘도 이쪽으로 너무 많이 가서 둘이 부딪혀. 일단은 가지를 잔뜩 뽑아놓고. 여기는 꽃눈이 올것 같아서 잎눈 와 있네, 거기 위에. 여기 요거 있는 거 같지? 잎 같지? 요런 거다잎 같아. 잎이에요, 잎. 여기도 잎 나왔네? 네. 장마 지나고 나서 요 잎이 좀 크면 네. 여기를 잘라줘야겠다. 그렇죠. 그치? 단축에 들어가야죠. 너무 복잡하면 걸리니까. 그래도 가지수는 뭐 플레이버킹에 비해서 내년에는 꽃을 로사가. 보고 나서 요런데 지금 가지가 마디마디 다 나왔잖아. 예. 꽃을 보고 요렇게 겹치지 않게 가지 빼기를, 가지 속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 그치? 올해는 그냥 이렇게 수영만 생각해서 마무리할까요? 그렇죠. 아니, 이 정도면은 애기 사다가 심고 가지 잘 뽑으신 거야. 올한해 많이 키웠지, 그래도. 네. 많이 컸네. 요만한 막대기였다고 보여드려. 그렇지, 요 막대기지. 여기까지지. 여기 전지에 여기가 자른 데예요. 지금 햇빛에 가려서 이게 지금 내가 안 보이는데 한 45cm 정도 남기고 찍어 우리가 저기 잘라서 심었던 거야. 요만한 막대기였어. 햇볕 때문에 잘안 보이시나? 예, 안 보이죠? 그쪽 가면 또잘 보이네. 얘가 플레이 버킹. 버킹. 이 아이가 로사. 얘도 역시 한 45cm 정도 해서 심었던 거예요. 화분이 크질 않아 갖고 사실은 걱정도 되긴 하는데 그 현재까지는 엄청 잘 자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셔야지.